서울의 소리가 민족의 소리, 조국의 소리입니다. 예, 예. 꽃이 진 후에야 네. 봄이었음을 알았다는 말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제 14년이 흘렀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그립고 또 보고 싶은 그런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던 국민의힘 분들도 오늘 오신다고 합니다. 오셔서 그때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고 무차별적으로 근거 없이 공격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묵념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번에 뭐 역사는 뭐 이제 더디다 뭐 이랬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이 어목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빌리면서 우리 국민을 안심하는 추모제로 좀 위로하는 추모제 같기도 해요. 역사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의미를 때로는 새겨보니까. 때로는 옆으로 가는 것 같고 뒤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2023년 오늘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지금 한없이 많은 분야에서 추락하고 있고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바꿔서 또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지금 생각해봐도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듯이 노무현 정신은 앞으로 불멸의 불꽃으로 계속 타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오늘 온다는데 제가 오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맞을까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욕했는지. 뭐 봉하마을 같은 경우도 아방궁이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아방궁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핍박했던 자들이 노무현 또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모습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뭐 존경한다까지 말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마치 나라를 팔아먹을 것 같은 그런 외교 참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가 모두 발언 때도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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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7시에는 녹취록에 김건희 씨가 네. 우리 아저씨는 네. 노무현 대통령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전 진짜 존경하거든요. 저 남편하고 윤석열 정부가 네. 노무현 정신과 보아뛰는 점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잘 못 찾겠습니다. 예.